그런 관중심의 사회, 권위주의 체제,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거, 이것은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. 원래 호모사피엔스 본래 모습이고,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그게 본래 모습인 거죠.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나라들이 워낙 발전을 하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, 예를 들어 미국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. 하지만 75억 인구를 놓고 따져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어? 또 관청, 대통령, 네가 뭔데? 나보다 잘난 게뭐 있냐?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,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인구는 진짜 얼마 안 돼요. 네. 그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이 개신교의 좀 네. 대표자 목사들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. 네.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 보면서 야, 이 사회가 완전히 그냥 어버이 대통령 된다니까요, 이제? 예. 그리고 뭐 무슨 뭐 그냥 그런 이야기 네. 교계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또뭐 이렇게 뭐꼭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거의 뭐 수령님 그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는 것 예, 그래서 같아요. 내가 보니까 참 우스워가지고, 야,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구나. 예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, 아, 참, 우리 세대가,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, 부모님 세대가 저희 세대를 키울 때도, 또 저희 세대가 저희 자식 세대를 키울 때도, 야, 너무 천박하게 키웠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뭘 가르쳤을까? 대학, 너 대학 꼭 들어가야 돼?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? 이것만 가르쳤어요. 너 세상을 바로 살아야 돼. 남한테 거짓말 하지 마. 남한테 기대를 하고 신세 지지 마. 이런 거 거의 안 가르쳤어요. 그러니 한국인들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살겠냐고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제도적으로 뭐 미국 제도를 그냥 억지로 받아서 그 제도라고 하는 게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? 그 폭력 속에 들어서 그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거죠. 매우 마음에 안 들게. 매우 마음에 안 들게. 이제 그거를 우리 마음에 들게 다 뜯어 고칠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들이 그대로 다 제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, 제도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. 입법화를 거쳐가지고 예. 예.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정말 가관인 그런 정책들이 그게 본심인 거예요, 다들. 예. 아유, 참 참. 그런데 저렇게 이제 참저 그래프는 아주 네. 시사적이네요. 저게. 근데 저거 뭐 저만큼 올라간 것만 해도 기적인 겁니다, 저게. 이제 내려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예. 저거 올라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태반이고, 70억, 75억 인구 중에 한 60억은 뭐 저러고 있는 거죠. 그럼 뭐 저렇게 한번 올라가 본 것도 뭐 뭐, 감사하면서 그냥 영광이죠. 뭐, 뭐. 감지덕지인데, 사실은 안 그랬으면, 그러니까 스위스나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처럼 됐으면 참 좋겠는데, 아, 그거 참 마땅치 않은 거죠.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. 네. 우리나라는 보면 미국하고 성장 패턴이 비슷했어요, 저게. 시작점은 한 1960년대고 저게 1960, 1960년부터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3만 달러까지 올라갔고, 미국은 6만까지 올라갔지만, 이 패턴은 보면 비슷해요.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.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하지만은. 자, 근데 저게 우리가 일본 패턴으로 갈 거냐? 아니면 미국이나 스위스 패턴으로 갈 거냐? 아니면 그리스처럼 갈 거냐? 글쎄, 저는 그리스처럼만 가도 괜찮겠다. 그거는 바꿀 수 있으니까. 근데 겁나는 거는 베네수엘라나
터키처럼 아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. 그 얘기는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좋아. 뭘 해도 괜찮아. 나한테 돈만 주면. 이렇게 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베네수엘라나 터키처럼. 네, 참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네. 이제 젊은 날 그러니까 1990년대 한참 저희들이 이제 학위를 마치고 그런 연구소 생활을 할 때나 이때에 가졌던 문제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가의 뭐 민주주의와 그 적들, 네. 시장경제 그 적들, 그게 한 30대 썼던 그런 예. 조금 두꺼운 책들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 당시하고 이렇게 상황이 꼭 같을까. 네. 세월은 30년 흘렀는데. 네. 그러니까 생각이란 그 자체가 이게, 네. 이게 네. 변화가 될 수 없으니까. 네. 아,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거는, 아, 진짜. 부모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. 어릴 때부터 말로 가르쳐야 되고 또 자기가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고 그걸. 근데 그거 아닌 거죠. 그거 아닌 거죠. 뭐 근데 부모도 배운 게 없는데.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배웠던 것 같거든. 우리 부모 세대는 저희 아버지도 좀 배우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졌던 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절약하는 거, 네. 건면하는 거, 그렇죠. 다른 사람 한테 폐 안 끼치지 마라. 거, 네. 그죠. 부지런한 거, 네. 뭔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, 네. 이런 거는 아버지 세대는 착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건 아마도 일본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되돌아보면은.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학교에서 배웠냐?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. 네. 그거는 부모한테 거의 많은 것을 대부분 배웠구나. 네. 그걸 보면서. 네. 그러니까 부모가 받았던 교육을 저는 이어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. 살아가면서. 패 끼치지 마라, 이거. 이제 되돌아보면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? 자기 인생을 이 인도했던 게 뭐냐? 이렇게 보는데 교육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부모가 살아간 삶의 태도였던 것 같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받았던 교육의 네. 원인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교육의 대부분은 부모가 한다. 그렇게 생각해요.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. 기술은 가르치지만 산수하고 영어 뭐 이런 거는 가르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, 그거는. 네.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말씀 중에서도 가슴에 콕 이 잡히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배웠던 것 같거든. 네. 그거를.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부모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사회 전체로 확장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참 가슴에 와닿네요. 그 뭐 이 품위 없이 함부로 절제하지 않고 아 저는 자제하지 않고 그 스스로 생각해봐도 늘 그냥 그게 저도 부끄러운데 왜 목욕탕 들어가고 뭐 어디 극장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갈 때 너 학교 안 다닌다 그래라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. 자기 자식한테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.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. 그런데 그것을 거의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고 자랐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 참 그러고 자랐던 거고 그렇게 기른 거고 참 어?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그게 지금 제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제도. 네.
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어요, 그게?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심이 네. 급속하게 제도화 작업을 밟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질투의 제도화, 시기심의 제도화. 네. 그게 지금 우리 조선시대부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소위 선비정신이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출세예요.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급제에서 내 가문을 빛내는 거거든요. 그게 조선시대 내내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. 예. 아,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, 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, 뭐 아직도 그렇잖아요. 그리고 그 아버지 엄마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? 정직한 게 사는 거예요? 그거 아니에요. 지금도 보면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고 무슨 공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야 좋아하는 거지. 아, 내 자식이 바르게 살아. 그러니까 내 자식은 훌륭해. 이런 걸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. 이게 기본의 차이인 거죠. 지금. 그러니까 이제